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제 옷장을 소개해 볼까 해요. 저는 옷을 두 곳에 걸어둡니다. 침대 앞 행거와 그 옆 작은 붙박이장. 행거에 걸려있는 옷부터 소개할게요. 이 행거는 이케아의 물리그인데 만 원도 안 되는 착한 가격에 구입했어요. 계절에 따라 자주 입는 옷들을 옷장에서 빼서 걸어놔요. 이건 에피그램에서 구입한 셔츠인데 아우터로 입으려고 살짝 큰 사이즈를 선택했어요. 묘한 색감에 구김도 잘 가지 않아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셔츠예요. 이미 영상에서도 제가 여러 번 입고 나왔었던 셔츠. 두 번째로 걸려있는 건 후아유의 기모 집업. 이것도 한 사이즈 크게 구입했는데 소매도 길고 모자도 커서 마음에 들어요. 벌써 몇 년째 입고 있어요. 세 번째는 자켓. 고동색 잔체크가 있고 어나더 오피스에서 구입했어요. 이것도 정말 자주 입는 아이템. 제가 입으려고 산 건 아니고 광고 촬영 때문에 구입했는데 옷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처분하지 않고 소장하고 있어요. 최근 구입한 올 소재 자켓. 이중색으로 제작된 핸드메이드 코트라서 안감은 따로 없어요. 베이지 색상을 먼저 구입했는데 옷이 마음에 들어서 네이비도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기장이 적당히 짧아서 바지나 치마에 모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베베랑 산책할 때마다 입는 긴 핸드메이드 코트. 가까운 곳에 갈 때는 이것만큼 따뜻하고 편한 게 없어요.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 어느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했고요. 저는 겨울에 패딩보다는 코트를 즐겨 입어요. 사람이 움직일 때 코트가 만들어내는 모양이 너무 좋거든요. 예전에는 두껍고 무거운 코트들을 입었다면 요즘에는 가볍고 얇은 코트들을 구입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소매 디테일. 색이 진짜 예쁜데 카메라로는 안 담기네요. 제일 자주 입는 건 빔폴 더플 코트. 제가 처음으로 브랜드에서 구입한 옷이라 기억에 남아요. 되게 따뜻해서 아이슬란드 여행 때도 내내 입었었어요. 몇 년 전까지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저렴한 옷을 사 입었는데 질이 안 좋아서 얼마 못 입고 또 새 걸 사게 되더라고요. 제가 매일 입는 이 잠옷은 무인양품에서 구입했는데 처음에는 잠옷치고 좀 비싸다고 느꼈어요. 근데 입다 보니 옷의 디테일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제가 의상 디자인을 전공해서 더더욱. 주머니 체크 패턴이 몸판과 딱 맞는다거나 시접이 거슬리지 않게 모든 이음새가 통솔로 처리돼 있고 옆선이 없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요. 제대로 된 브랜드에서 만든 옷들은 원단이나 마감 처리가 확실히 좋다는 점. 이제 옷장을 소개할게요. 뭔가 가득하죠? 옷장 위에는 아이맥 상자, 카메라 가방, 베베 가방 등이 있어요. 캐리어도 옷장에 들어있고 선풍기 같은 계절 가전도 여기에 보관해요. 위에는 지금 계절과 맞지 않거나 자주 입지는 않는 상의가 걸려있어요. 왼쪽부터 꺼내볼게요. 주로 여행지에서 입는 점프수트. 엄청 얇고 젖어도 잘 말라서 여행할 때 진짜 편해요.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계실 저의 여름 잠옷. 잘 안 구겨지고 숙면이라 몸에 닿는 느낌이 좋아요.
시즌아웃 될까봐 상의를 하나 더 샀어요. 자라홈 제품입니다. 잠옷이지만 밖에서도 많이 입어요. 다음 에피그램의 여름 상의. 저는 참 두 개 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죠. 원래는 안 그랬는데 마음에 드는 옷 하나를 오래 입다 보니까 그 옷이 낡아서 버리고 나면 새로 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착용샷은 이러합니다. 역시나 같은 디자인 다른 색깔의 치마. 고무줄이라서 편하게 입을 수 있어요. 엄마가 준 셔츠, 코스트코에서 산 게스 패딩, 정말 자주 입는 검정색 후드, 구글 행사 갔다가 받은 유튜브 후드 집업, 뒤에 유튜브 마크가 정말 크게 박혀 있어요. 소매도 길고 무엇보다 모자가 커서 제가 좋아해요. 러닝할 때 입는 아디다스 집업. 여름에는 흰 상의를 자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하얀 셔츠가 몇 개 있어요. 이 브랜드는 불만족스러워서 따로 언급하진 않을게요. 같은 브랜드의 린넨 셔츠, 같은 소재로 치마도 있어요. 계절과 눈치 싸움하다가 얼른 입어야 한 트렌치 코트. 몇 년 전에 인터넷 쇼핑몰에 샀는데 여전히 잘 입고 있는 옷 중 하나입니다. 무인양품에서 잠옷 말고 처음으로 사본 옷이에요. 약간 튤립 스커트 같은 느낌이고 스판은 없어서 활동성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이건 에피그램 치마. 제가 이런 기장의 치마를 선호해서 생긴 게 비슷비슷하죠. 이 브랜드 옷은 항상 편해서 좋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상의랑 같이 입으면 이런 느낌. 제일 좋아하는 치마는 이거. 코스에서 처음으로 구입했던 옷인데 파리 여행을 하면서 사서 더 기억에 남기도 하고 어떤 옷과 입어도 잘 어울리는 편. 원피스를 좋아해서 원피스가 몇 개 있어요. 여름은 물론 겨울에도 원피스를 즐겨 입는 편입니다. 대충 입고 나가야 될 때도 편하고 운전할 때도 편하고 여행할 때도 저는 원피스가 편하더라고요. 팬미더베 오셨던 분들이라면 보셨을 원피스. 베베는 다시 봐도 귀엽지 않나요?
롱 패딩은 없지만 오랫동안 꾸준히 입고 있는 패딩. 엄마가 입던 패딩인데 색은 좀 바랬지만 아직까지도 잘 입고 있어요. 드디어 아래쪽 여기엔 바지와 베베옷이 걸려있어요. 청바지 4개, 면바지 4개. 청바지는 줄이려고 줄였는데 워낙 색이나 핏이 다양하다 보니까 4개보다 줄이진 못했어요. 계절 상관없이 입기 좋고 코디가 쉽다는 장점이 있죠.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바지. 지금은 예전보다 살이 쪄서 가까스로 입고 있다는 슬픈 사실. 코스에서 구입한 린넨 바지. 한쪽 구석에는 이케아의 옷 수납함을 걸어두었어요. 니트와 머플러는 서랍에 넣기에 부피가 커서 여기에 보관해요. 머플러를 좋아해서 색깔별로 가지고 있어요. 아까 청바지랑 입었던 코스 파란색 니트랑 도톰한 가디건. 딱 맞는 사이즈라서 상의처럼 입어요. 다음 칸에도 파란색 원피스와 파란색 니트. 디자인이랑 색이 마음에 드는 니트 원피스예요. 그 다음 칸은 제일 자주 입는 니트 두 개. 둘 다 인터넷에서 구입했는데 몇 년간 잘 입고 있어요. 짜임이 아주 촘촘하고 두툼해서 하나만 입어도 따뜻해요. 니트는 정말 소재랑 짜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바닥에는 다이소에서 구입한 수납함 3개를 뒀어요. 양말과 속옷 등을 여기에 넣어둡니다. 자주 들고 다니는 자주 가방. 저는 가방 안에 내용물 옮기는 게 귀찮아서 자주 쓰는 가방에는 똑같은 것들을 다 넣어놨어요. 차키, 여기저기서 받은 물티슈, 지갑, 핸드크림, 손수건, 그리고 립밤. 오른쪽에는 서랍 형태의 수납장이 있어요. 높이를 고려해 위칸이 약간 작고 아래칸은 큰 걸로 샀고요. 작은 위칸 두 개에는 각각 얇은 상의, 얇은 하의가 들어있어요. 아래에는 각각 가을, 겨울용 상의와 하의. 여기는 봄, 여름용 상의, 주로 반팔 티셔츠가 들어있어요. 그 아래는 맨투맨이나 긴팔 티셔츠들. 목폴라도 있네요. 오른쪽 위칸은 얇은 면바지나 추리닝 바지들. 아래는 겨울 원피스, 니트 치마들. 제가 좋아하는 헤링본 패턴의 H라인 치마. 허리가 고무줄로 된 니트 치마는 편해서 엄청 자주 입어요. 검정색으로도 있어요. 하지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갈 일이 없으니 사실 이러고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 추리닝 바지에 후드티나 집업을 입으면 편하면서도 따뜻해요. 얼마 전에 뮬 형태의 스니커즈를 샀는데 휘뚜루마뚜루 아주 좋습니다. 무릎 관절에는 안 좋다고 해서 슬리퍼처럼 끌고 다녀요. 마지막으로 선반에는 작은 가방과 모자들이 있어요.
큰 가방보다는 작은 가방을 선호합니다. 캡모자 3개, 영국 여행 갔을 때 15파운드로 알아듣고 덜컥 사버렸던 50파운드짜리 비니. 이렇게 작은 게 50파운드나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비니도 좋아해요. 밝은 베이지, 베이지, 네이비 색상의 같은 비니들. 자, 오늘 저의 What's in my closet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처음이라서 미흡한 부분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무엇보다 설명하다 보니 영상이 너무 길어졌는데 지루하진 않으셨길 바랄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